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기 전에 알겠지만 동사로 연필 밑줄 먼저 긋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요. 동사를 연필로 안 그으면 계속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를 결국에는 잘 몰라서 문법할 때도 계속 걸리게 될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동사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is. Is, was, is, built, didn't use, used, made. 그렇죠? 자, 옆으로 가볼게요. Invent, invented, moved, made, walk, see. 이렇게 하면 끝이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앞으로 가서. 자, 화성. 포트리스가 요새잖아. 그죠? 화성. 우리가 이거를 수원 화성이라고 부르죠. 저거. 그렇죠? 어쨌든 화성 요새 좀 이상한데. 요새 화성 요새 뭐 다른 거 있지 않아? 우리 저거? 아이 참 화성 요새? 수원 화성 그성 어쨌든 그게 유명한 그죠? 구조물이야. 한국에서 그거는 언제부터는 조선 왕조에서 왔다라는 거지. 뭐가? 그 화성이라는 게. 자, 그것은 누구의 화성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면 정조의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킹 정조니까 정조의 아이디어였다. 그 요새는 특별한데 몇몇 몇몇의 방식에서 되게 특별했어. 이 요새가. 다른 요새 말고 이 요새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야. 그 요새를 뭘 가지고? 가지고 특별한 자재. 원래는 재료라는 뜻이겠지만 여기서는 자재래. 자재를 가지고 지었대.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오직 뭐 유일하게 돌이나 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그들은 뭐를 사용했냐 하면 벽돌이었대. 그렇죠?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처음으로 벽돌이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자, 벽돌은 만들었지. 뭐를? 그 요새를 단단하게 만들었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어지. 자, 단단한 건 누가 단단한 거지? 요새가 단단한 거지.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옆을 가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발명을 했잖아. 그렇죠? 뭐를 발명을 했냐 하면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단 말이지. 뭐를 위해서? 그 건설. 뭐 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발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발명을 한 거야. 사람들은 뭐를 거중기라는 거를 발명을 했대. 그것은 움직이다. 그죠? 뭐 이동시키다. 무거운 자재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나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이동시키다, 뭐 나르다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죠? 거중기는 만들었지. 뭐를? 그 건설을 어떻게 쉽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죠. 뭐를? 건설을 쉽게 만들었다 라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워크홀로는 뭐뭐를 따라 요새를 따라서 걸어 그들은 볼수 있지. 위대한 구조물을 볼수 있지. 그들은 위대한 역사도 또한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데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뜻 한번 쓰고 그다음에 녹화도 하고 문제도 풀고 공책 정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